안녕하세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AWS 빌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AWS 도입을 생각하시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창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AWS에는 175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고, 계속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세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도입을 고려하시는 창업자분들 아니면 C레벨 분들께서 서비스 런칭부터 성장 과정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과 확장성이 고려된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WS 서비스의 과금 룰, 그리고 과금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단계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몇 개의 예제 아키텍처를 골라서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팁들과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 세션에서 커버되지 않을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AWS 서비스들에 대한 너무 깊은 디테일들, 그리고 구현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 먼 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지에 대한 얘기들은 본 세션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뭐 AWS 사용을 할때 나올 수 있는 대략적인 숫자를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AWS 사용 도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서비스들의 룰과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WS에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서비스들마다 과금 방식이랑 과금 단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룰이랑 사용되는 과금의 단위는 몇 가지 룰 안에 있습니다. 우선 AWS 과금의 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WS 과금 룰의 기본은 Pay as you go입니다. 즉,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스 미터기 숫자 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가스요금 계산되고 과금이 되듯이 AWS의 서비스들도 사용량이 계속 측정이 되고 있고 이제 그에 맞춰서 비용이 계산되고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사용을 예약을 할때 할인을 해드립니다. 보통은 1년이나 3년 텀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EC2의 Reserved Instanc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세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불, 후불, 그리고 선불과 후불을 섞어서 하는 세 가지 방식에서 하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불의 경우가 가장 큰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서비스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룰은 이제 사용량이 늘게 되면 유닛당 가격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을 많이 하면은 누진세가 붙는데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S3의 이제 티어드 프라이싱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AWS 내에는 유유자원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자원들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데 얘들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일반 가격 대비해 가지고 최대 9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팟 인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WS의 과금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느냐가 되겠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분 단위로 측정이 되고 과금되는 EC2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EBS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AWS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경우에는 비용이 없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 외부 인터넷망으로 나간 데이터의 양이 과금의 한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망으로 이제 퍼블릭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다른 리전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다른 에이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들마다 적용되는 케이스들의 차이가 있고 비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AWS 내부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서비스와 네트워크 구성을 하시고 이제 퍼블릭 인터넷망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시면은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의 그 요청이 처리됐느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몇 건의 리드와 라이트가 발생했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API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도 몇 건의 API 콜이 처리가 됐는가가 이제 과금의 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람다 같은 서비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썼느냐가 기준으로 과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언급된 과금 단위들이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사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서비스마다 사용되는 과금의 단위들과 조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서비스들은 리퀘스트 수를 기준, 어떤 서비스들은 시간 기준, 또 어떤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단위들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과금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싱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카큘레이터에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격을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만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MVP 방식, 그 최소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AWS의 가격 정책,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인프라가 많은 스타트업들이 MVP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처음부터 시작해 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의 이제 아키텍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DNS가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DNS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서버의 IP 주소를 받아서 이제 그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인스턴스 요청을 보내고, 인스턴스가 요청을 받으면은 데이터베이스로 요청을 보내가지고 데이터 조회해와서 사용자한테 다시 리턴을 해주겠죠. 이게 아마도 가장, 단순하고 쉬운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RDS와 같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운영 업무들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용자 요청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인스턴스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인스턴스를 키우는 일입니다. 뭐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스케일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평적 확장 그리고 수직적 확장이 있습니다. 이제 마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타고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제 마차에다가 짐을 더 싣거나 아니면 더 빨리 가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확장이라면 이제 마차에다가 이제 말을 더 이제 붙여가지고 여러 대의 말로 끌게 하는 거고, 이제 수직적 확장은 이제 지금 말을 이제 밥을 더 먹여가지고 더큰 말로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직적 확장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더 빠른 CPU로 바꾸고 메모리를 늘리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를 무한대로 키울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한계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큰 치명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이제 키워가지고 수직적 확장해가지고 늘어난 요청을 처리해 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몸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처럼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우리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얘를 없애야지 없애거나 이제 최대한으로 줄여야지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중화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림이랑 다르게 이제 인스턴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늘어났고 이제 앞에 로드 밸런서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요청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분배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 그림에서 못 보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지라는 건데 이제 어벨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AWS의 리전에는 이제 여러 개의 에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는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에이즈는 이제 두개 이상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전은 이제 두개 이상의 에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군데에 이제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에이즈 전체 장애가 난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에이즈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전 전체가 장애가 난이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스턴스들을 이제 여러 개의 에이즈에 골고루 나눠서 배치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또 이제 이중화는 앞단의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같이 프라이머리랑 더불어 가지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인스턴스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이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메인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걔가 프라이머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역시 프라이머리랑 다른 에이즈에다가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객층마다 이제 이중화를 구현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이 더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인스턴스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더 많은 인스턴스들로 로드를 분산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들이 또 계속 늘어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인스턴스들에서 나온 화살표가 RDS 인스턴스의 프라이머리로 모두 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늘어난다면 이제 RDS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RDS 인스턴스가 처리해야 될 이제 로드, 그러니까 리퀘스트 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RDS 인스턴스 로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이 경우에 역시 RDS를 스케일업 더 키워가지고 수직적 확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국 한 대의 RDS가 처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의 리드 레플리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제본을 리드 레플리카, 그러니까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들로 펼쳐주고요. 그리고 읽기 요청은 이제 리드 레플리카가 처리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해야 되는 요청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부하를 또 많이 줄여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S3랑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이제 S3는 이제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테릭 오브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데 특화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거의 이제 무한대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유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는 이제 11.9의 듀러빌리티를 제공하는 매우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웹 서버 로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비디오 같이 이런 스테릭 파일들을 사용자한테 서빙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사용하는 대부분 웹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트래픽이 이제 이런 스테릭 파일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릭 파일들 서빙하는 일을 SE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인스턴스들이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수를 적은 수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비용 절감, 이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S3의 이제 스테릭 그 사이트 호스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S3를 버킷을 생성을 할 때, S3를 생성을 할 때, 이제 AWS 리전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3 생성을 할 때,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제 파일이 서울로부터 서빙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먼 곳에 있는 사용자들,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있는 사람이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된다면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망을 타게 됐기 때문에 S3에서 나가는 이제 네트워크 비용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CDN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AWS에는 이제 S3랑 굉장히 쉽게 연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에 이제 지금 현재 218개가 넘는 엣지 로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랑 좀더 가까운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서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S3와 연동을 하고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면은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성능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디스나 맴캐시디 같은 메모리 기반 데이터 스토어를 캐시 노드로 추가하는 겁니다.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반 데이터베이스 대비해 가지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에 들어온 요청을 캐시에서 찾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로 과거에 요청됐던 쿼리의 결과를 캐시에 저장해 놓고 이후에 동일한 쿼리나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캐시에서 빼가지고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요청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된 과정들을 거치면은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가 나오겠죠. 일단 스테릭 파일들은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통해서 서빙을 할 테고 일반 리퀘스트들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에이지에 떠 있는 이제 인스턴스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띄우고 또 프라이머리가 하는 이제 일을 줄이기 위해서 리드렉트 역할을 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로드를 또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 캐시 노드들도 추가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각 계층마다 여러 개의 에이지에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그림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의 역할은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등록된 인스턴스들의 로드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로드가 올라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드가 줄어든다면은 자동으로 인스턴스 개수를 줄여주고요. 그 로드를 측정하는 기준은 CPU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 등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커스텀된 그 매트릭들을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아키텍처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3티어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하고 심플한 아키텍처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 서버리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 서버리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 정의를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직역해보면은 뭐 컴퓨팅 모델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컴퓨팅 리소스를 온디맨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서버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형식입니다. 이걸 좀더 쉬운 얘기로 풀어볼게요. 일단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나 시스템들이 평소에는 이제 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 동안은 아무런 과금이 되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자고 있던 코드나 이제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과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이제 코드랑 시스템들은 이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마치면은 이제 사용됐던 리소스나 도구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잠에 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과금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깨서 일하는 시간 동안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매우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테릭 파일들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와 S3가 담당을 할 테고 사용자 인증, 그리고 로그인이나 사인업 같은 일들은 코그니토라는 이제 인증 서비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엔드, 그러니까 이전 그림에서 인스턴스들이 하던 일들은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해 처리하게 되고요. 참고로 API 게이트웨이는 REST와 HTTP 리퀘스트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클라우드에 이제 서비스에 사용자가 올린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DynamoDB라는 아마존에서 만든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혹시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RDS, 오로라, 서버리스도 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번 세션에서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일 텐데요. 비용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예상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뭐일 방문자 만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로드를 핸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루에 사용자가 한건 정도의 글을 쓰고 뭐열건 정도의 글을 읽고 그리고 한 달에 100기가 정도의 파일이 저장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최소 사양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사양이라면은 일단 각 레벨별로 이중화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없어야 될 테고. 그리고 사용자 리퀘스트가 혹시라도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그림처럼 이제 구성을 하려면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DNS, 라우트 54이 필요할 테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EC2 인스턴스 두 대, 그리고 오로라 RDS 두 대, 그리고 S3 클라우드 프론트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의 구성을 이제 그 카큘레이터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면 대략 그월 458달러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비용이 이제 RDS입니다. 그리고 아마 운영을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경우 RDS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3 같은 경우는 정말 비용이 적게 나오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 이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10테라당 0.14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월 73.59달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EC2 경우에는 35%, 그리고 RDS 경우에 13.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1년 리저브드 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온디맨드로 운영을 해보시고 이제 서비스가 안정되고 일정 로드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파악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리저브드를 고려해 보시는 게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 사용자 수가 이제 이전 대비 뭐 10배 이상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일 방문자가 10만 이상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사용자도 늘었겠지만 뭐 읽기 쓰기 파일 저장도 그냥 다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전이랑 다르지 않은데요. 뭐 스테릭 파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클라우드 프론트와 S3 이용해서 서빙을 할 테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구성을 해가지고 인스턴스 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리드레플카를 추가를 해가지고 프라이머리로 가는 부하를 좀더 줄여줄 테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반 데이터 스토어에 캐시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온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EC2 인스턴트가 10개로 늘어났고, 오로라는 이제 더 강한 인스턴트로 이제 3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일라스틱 캐시도 이제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3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 구성을 이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월 2251.96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일 큰 비용이 RDS이고요. 역시 뭐그 일반적으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핫스팟이 일어나고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비용이 가장 큰 경우가 많게 되고요. 역시 이번에도 뭐 S3는 비용이 뭐 상대적으로 매우 적죠. 여기서 이제 1년 리저브드로 해보면 또 어떨까요? 약 710달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EC2 경우에 4%, RDS 32.1%, 일라스틱 캐시 31.7%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RDS 경우에 이제 이전보다 더큰 인스턴스에다가 더 많은 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할인율이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 서버리스를 구성해 보면은 또 어떨까요? 이제 이런 그림의 아키텍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슬라이드에 나온 서비스들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DNS 라우터 53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람다, 다이나모DB가 있는데, 이제 다이나모DB도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켤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그니토, 그리고 S3,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10만 이상 사용자 생각하고 넉넉한 사용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874.48달러가 나오는데요. 이제 방금 전 케이스 대비해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서버리스로 그냥 가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또그 새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 테고요. 그리고 또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게 기존에 하던 것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이걸 바꿔야 되는 거는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비스 개발을 처음부터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이슈, 뭐 그리고 뭐 자동으로 스케일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점이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의할 점과 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가장 제일 비싼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은 이제 스타트업들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또 요즘처럼 개발자나 뭐 시스템 운영자 찾기 어렵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인프라 운영 최대한 덜 하고 기능 구현하고 이제 고객 그 리퀘어먼트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스케일을 이제 확장을 하거나 이제 축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비용 최적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최적화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AWS의 코스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가시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의 비용에 대한 리뷰를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 시작하고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거는 이제 꺼두는 게 좋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업무 시간에만 개발이랑 테스트 서버를 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거를 더 좋겠죠. 그리고 서버리스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거를 또 자동으로 해주니까 신경을 덜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은 리저브드 인스턴스나 온디맨드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조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어떤 서비스의 일별 로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줄거진 부분이 이제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로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이제 온디맨드나 스팟 인스턴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이랑 리소스를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들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이제 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 AWS나 파트너사들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웰 아키텍트 리뷰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상으로 AWS의 강태호 SA였습니다. 감사합니다.